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이 너무 덥죠. 아니,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날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나저나, 오늘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안 오는 건지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대체 언제 와? 아, 기다리다 진짜 죽겠다. 지금 오고 있어? 근데 우리 뭐 먹냐? 날도 더워서 입맛도 없는데 뭐 먹을까? 시원한 거? 아, 맞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야, 나만 믿어! 빨리 와! 짜잔! 야, 오늘 완전 덥다, 진짜. 덥지? 야,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널 위해서 시원하게 먹을 것들을 미리 준비했지. 진짜? 야, 역시 너밖에 없어. 야, 빨리 해먹자. 야, 나 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따라와. 짜잔!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역시 여름엔 아이스크림이지. 이거뿐만이 아니지. 야, 빨리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을까? 야, 잠깐. 내가 완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너도 이렇게 먹으면 좋아할걸? 이 조명, 온도, 습도. 너무 완벽하다. 야! 너 그렇게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 적당히 먹어. 몰라, 몰라. 나도 이따 집에 가서 이거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래? 그럼 내가 톡으로 레시피 보내줄게. 아, 너 마트나 편의점에서 재료 살때 해썹 인증 마크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했어? 오늘 우리가 먹은 것들 전부 다 해썹 제품이잖아. 이 아이스크림 했어? 저 아이스크림도 했어?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와, 햇썹하는 음료수 차리는 게더 힘들다. 진짜 전부 햇썹 제품이었네? 응. 빙가루랑 음료류는 햇썹에서 인증받은 제품이거든. 햇썹 인정을 받으면 뭐가 달라? 좀더 비싼가? 아, 또이 언니가 알려줘야겠구만. 햇썹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제조 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의 요소들을 사전에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방하고 제거하는 제품이거든. 한마디로 걱정 없이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지. 와, 그럼 음료류랑 빙가루는 식품 안전 사고가 사전에 예방된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네? 그렇지. 너 식품들의 3대 위의 요소에 대해서 알지.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의 요소잖아. 오, 생각보다 똑똑한데? 맞아. 그래서 중금속이나 농약과 같은 화학적 위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입고 시에는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어. 그리고 빙가루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식중독균과 같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살균 공정을 통해 생물학적 위의 요소를 제거하고 있지. 생물학적, 화학적 위의 요소는 제거되었으니까, 그럼 물리적 위의 요소는? 물리적 위의 요소 중 금속 이물은 금속 검출기를 통과시켜서 제거하고 비닐, 머리카락 같은 연질성 이물들은 유관 등으로 선별해서 제거하고 있지. 아까 음료류도 햇썹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고 했지? 응, 맞아. 음료류도 원재료 입고 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고 있고 원료의 살균 공정을 통해 화학적, 생물학적 위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어. 다만, 음료류의 경우에는 음료수 병이나 포장재 내부에 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병 공정. 그러니까 병을 세척하는 공정으로 물리적 위의 요소를 예방하고 있어. 와, 음료류랑 빙가루가 햇썹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네? 이번 여름은 햇썹 덕분에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다. 그럼 우리 햇썹을 위해서 짜낼까? 짠! 짠! 여러분도 햇썹 인증 의무식품인 빙가루와 음료류로 만든 달콤한 꿀조합 음료수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그럼 안녕!